레인보우 식스 시즈 도스토옙스키 카페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동 속도가 빠른 밴딧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라운지, 시가 라운지에서 3층 시가 라운지에서 2층, 1층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작한 곳이 시가 라운지입니다. 네, 전 시가 라운지, 네, 공식 명칭은 시가 라운지이지만 저는 편의상 여기는 피아노, 여기 빨간색 타일까지를 피아노, 여기를 계산대, 컴퓨터하고 키보드하고 이렇게 전화기가 있고, 계산대 이쪽을 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라운지 또는 네, 피아노 실을 트랩도어가 있고요. 이 트랩도어는 밑에 트레인룸과 이어집니다. 여기 통째로 피아노실, 네, 피아노실에서 앞으로 가시면은 시가 판매소가 있고요. 시가 판매소, 시가 판매소에는 네,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트랩도어는 밑에 박물관 통로와 이어지고요. 여기는 2층 바텐더입니다. 2층 바텐더, 2층 바텐더 뒤에는 2층 바텐더 트랩도어. 여기는 2층 바텐더 트랩도어고요. 여기는 2층 바텐더 창고입니다. 바텐더 창고, 바텐더 트랩도어. 여기 있는 트랩도어는 서재와 이어지고요. 바텐더, 네, 2층 바텐더. 여기는 2층. 여기는 판자. 여기는 3층 롱. 여기는 세면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네, 계단은 이렇게 3층에 있는 계단은 딱 두 곳뿐이니까 여기는 레드 계단, 저쪽 끝에 있는 계단은 화이트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계단의 색깔을 네,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 놓칠 뻔했는데 이쪽에는 세탁실과 이어지는 이쪽엔 세탁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습니다. 네. 화이트 계단, 네, 화이트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위에 바텐더와 바텐더의 트랩도어가 있었던 네, 세탁실, 세탁실 오른쪽에는 서재, 여긴 서재 소파, 서재 소파고요. 여긴 서재 트리, 여기는 2층 롱입니다. 2층 롱, 2층 롱, 여기 타일,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카펫까지가 2층 롱이고요. 여기는 서재 통로, 서재 통로입니다. 여기는 1층 계단, 1층 계단, 편의상 1층 계단, 화이트 계단, 레드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박물관, 여기는 박물관 통로, 박물관 통로 위쪽에 시가 라운지에 있던, 네, 시가 판매소에 있던 트랩도어입니다. 네, 레드 계단이고요. 레드 계단 위쪽에는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네. 박물관 통로, 박물관, 트레인룸, 트레인룸 위쪽에도 아까 전에 피아노실과 이어졌던 트랩도어가 있고요. 여기는 테이블룸, 테이블룸에도 트랩도어가 존재합니다. 이 트랩도어는 밑에 있는 냉동실 또는 냉장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2층과 3층에 예, 3층의 명칭을 알려드렸고, 여기는 다시 화이트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창고입니다. 창고, 그리고 여기는 이쪽이 공골목, 앞쪽이 뒤에 파란색 판자, 네, 철제 판자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시지만 앞쪽이 크리스마스 시장입니다. 여기는 냉장실, 냉장실 통로, 냉장실, 네, 니은자 토는 기읍자 통로. 여기는 소파, 1층 계단, 1층 바텐더. 여기는 이쪽이 동쪽 대로고요. 앞에 있는 계단 쪽이 강변입니다. 네. 1층 바텐더, 2층 바텐더랑 네,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바텐더에서 이쪽 끝부분이
1층 롱입니다. 1층 롱. 여긴 기획자 또는 니은자. 네, 기획자 또는 니은자 통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감싸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색부터 저기 있는 감싸는 부분을 냉장고 통로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는 레드 통로. 레드 통로 구석. 레드 통로 구석. 여기는 제과점입니다. 제과점에서 앞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은 강변, 이쪽은 크리스마스 시장입니다. 제과점. 여기는 요리실 또는 여기 피망. 네,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네, 그래도 보이는 대로 정말 네, 눈높이에 맞춰서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는 피망 또는 요리실. 여기는 식기대. 여기는 그릇. 그릇이 좀 많으니까요. 그릇. 그릇 있는 곳. 그리고 여기는 조리기구 했으니까 여기는 식당. 조리대. 네. 조리대. 그리고 여기는 아까 전에 트랩도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냉장실 또는 냉장실입니다. 여기 위층은 아까 전에 트레인룸. 트레인룸 앞에 있는 테이블룸과 이어지는 트랩도어입니다. 자, 이렇게 니은자 또는 기역자 통로까지 네, 도스토옙스키 카페 내부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